지금 컨센서스는 뭐냐면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나오는데 내년 경기 침체로 가고 잘못되면 큰 상황이 와. 저희들 10년 만에 기회 좀 있으면 오니까 기다려. 이거 아닙니까 컨센서스가? 내년에 큰 기회 와. 네. 지금은 그냥 뭐 다 큰 기회 온대요 주변에서. 지금 또 이제 시장은 박스권, 종목 장세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죠. 이거 디플레이션 다시 갈 거야. 다시 성장주가 될 거야. 이 논리도 많아요. 저는 많이 판이 바뀐 것 같아요. 결국은 일정 부분의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경제로 갈 확률이 높다가 제가 큰 전제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컨센서스의 반대였다면 지금 컨센서스와 다른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자. 만약 오늘 이 말이 나갔고 댓글에 저를 욕하는 글이 많이 달리면 이거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쁘다 윤센 오셨네. 그날입니다. 자,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우리의 투자 전략 한번 짜볼까요? 네, 윤지호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고 계십니까 의장님께서. 아니, 좋아서 그렇지. 아, 윤센님은 엄청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아, 좋아하지. 사람 좋잖아. 네. 네. 저는 퀀트하는 분들 참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네. 저 윤지호 센터장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해. 섭섭하면 섭섭하다 그래. 페이스북 좀 전에 내가 페이스북에다 웃었잖아. 아, 아. 뭘 또 이렇게 댓글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나오기 전부터 뭐 말도 안 했는데도 요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제가 네. 가끔 이제 여의도 생활하다 보면 아, 형은 뭐 이렇게 대중들 만나는 걸 좋아하냐. 자주 어. 나가지도 않는데 저 여기 3프랑 연하인포맥스 정도 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거는 뭐 의장님이나 저기 저는 정프로입니다. 네, 정프로님한테 드리고 말씀이 저도 이런데 와서 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매우 궁금해하거든요. 네. 좀 내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또 제가 친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강조드린 게 세미나 가면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암울해 보이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자 세상은 원래 복잡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인과관계로 중론이 모아집니다. 그게 컨센서스거든요. 그때 막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 때 되면 보통 주가가 조용히 돌아서고요. 뭐 다들 새로운 세상을 외치면 거기는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 변하지 않을 진리인데 아니, 그냥 그거를 좀 저는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아까 아침에 그걸 왜 올리냐고 의장님 울으시는데 아, 요즘 뭐만 말만 하면 좀 약간 뭐 삼성전자 사야 되는데 몇 가지 좀 물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 탈락을 할 때는 언제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좀 고통스러운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팔고 나가거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투자 자체보다 인과관계 궁금해 하거든요. 네. 이래서 이렇게 됐다. 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싶었는데 그런 호기심과 투자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네. 제가 중요한 거는 오늘도 말하고자 하는 요지 핵심인데 컨센서스로 모아진 인과관계는 다들 인지하기 때문에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기회입니다. 아. 그럼 지금 컨센서스는 뭘까요? 뭘까?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잘못되면 금융위기 갈 수 있다. 큰일 났다. 그게 뭐. 컨센서스예요? 다들 그 얘기하고 다니지 않나요, 요즘? 방송에서는. 그래서 전체 제목이 오늘의 방송의 전체 제목이 컨센서스의 반대편이 기회다. 네? 뭐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럴 때가 기회였다. 네. 삼성전자를 사자. 아 예. 아, 나 이렇게 그냥 명확한 걸 좋아해요. 원래 어? 제가 원래 장 주식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지난 1년 반등의 기회를 줄 듯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의미 없다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린 거냐면 왜 이렇게 추론하느냐만 보시면 돼요. 네.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이거 갖다 뭐 난 생각이 달라. 넌 네. 싫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웃으며 시작을 해서 이제 웃으며 시작합니다. 얘기해 보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환율이 중요하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늘 공교롭게도 칼럼을 하나 나간 게 있는데 네. 제가 요새 좋아하는 드라마 제목을 딴 칼럼입니다. 거기서도 말했던 게 뭐냐면 기업은 실적의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고 사 보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꼭 그때가 아니라 다들 살 때 삽니다. 네. 언제가 기회였냐? 좋아질 것들에 대한 가정이 다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질 때요. 지금 무슨 네. 상황이냐. 뭐 인플레는 잡히지 않을 것이고 인플레는 잡기 위해선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렇죠. 달러 강세 시대가 왔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1300원, 1400원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끝났고 중소형주나 해야지 무슨 저런 주식을 해.
근데 이미 대형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원달러 환율이 일단 1300원 정도 와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와 있을 때 우리나라 수출 대형 좀 바닥이 나왔거든요. 우리 앞에 놓인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이어도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굉장히 안전운전해야 되거든요. 안전운전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확실히 실적은 좋아지는데 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살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아주 심플하게 삼성전자 현대차 두 종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주가의 실적 측면에서 확인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것들이 다 쇼티지를 했는데 반도체도 하방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자동차도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지금 하여튼 못 사고 있잖아요. 좀 풀리면 사겠죠. 거기다가 새로운 정부의 기조도 보았더니 뭐 이런 말 표현하면 그렇지만 과거 MB 때 정책이 많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지금 추구하는 게 환율도 유리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에 옳고 그름 판단할 필요 없이 아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사야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게 제가 결론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 좀 보여드릴까요? 환율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막 이거저 매일매일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원달러 환율 진정될 거냐 약세가. 근데 며칠 전에 그냥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죠. 신임하는 총재가 나도 50bp 올릴 수 있어. 빅스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환율이라는 건 세 가지에 따라 결정나요. 저 경기가 있겠죠. 각국의 경기에 따라 경기가 좋은 나라 환율이 강할 거고 또 하나 금리 차예요. 금리죠. 미국은 금리 올리는데 미연한 중국은 통화정책 완화하니까 그 위안화가 약세로 간 거죠. 세 번째가 리스크예요.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아 지금 원화가 약세인 게 좀 뭐 큰 위험이 와서 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설명 드릴 텐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아 뭔가 그저께 시그널 준 거거든요. 아 나도 금리차로 본다면 원화도 이렇게 약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린 건데 맨번적 그림이 뭐 요새 많이들 보면 얘기할 거예요. 미국이 성장률 전망은 내려오고 소비자 전망은 올라가고 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항상 전망은 그때 시점에서 지속될 거라고 전제를 해요.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는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고 물가는 잡힐 거라고 전망했어요. 네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지금은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물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자는 거예요. 컨센서스의 반대편이 기회라는 말은. 제가 이 말씀을 세미나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지켜보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음 그림이에요. 시장에서 굉장히 이 얘기를 하면서 무서워해요. 사실 이 시간에 와서도 시장 안 좋다고 말씀드릴 때 자주 가져왔던 그림입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면 QT라는 사례가 한 번 딱 있었어요. 이때. 이때 QT가 되니까 선진국 시장에서 돈이 엄청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상할 수 있던 거는 QT가 시작되면 미국 시장이 가장 두드려 맞을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머징이 뭐 그전에 뭐 팔 안 빠지다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머징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QT 이게 한 번의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특정화해서도 안 되지만 또 하나는 뭐 그 사례를 굳이 든다 하더라도 뭐 이머징의 최악이었나는 좀 고민이 돼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당연히 이건 가죠. 이것도 우리 정프로님 자주 보여드렸는데 적상 상태인 성장주 부진은 당연한 거예요. 계속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아, 네. 골드만삭스의 남프라티블 테크 인덱스. 그래서 이건 일시적 반등일 거예요. 반등이 나온다 한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우리가 유행했던 뭐 위메이드부터 비롯한 그런 그런 종목들은 여기서 뭐 자꾸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 이제 위메이드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 뭐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저번에 네, 네. 똑같은 얘기를 드렸던 거니까 네. 그럼 무엇이 대안이 될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정말 금융위기로 갈 거냐 고민해 봐야 돼요. 금융위기요? 아니 그 지금 사람들이 환율 막 이런 게 내년에 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네. 아니 지금 컨센서스는 뭐냐면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나오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로 가고 잘못되면 큰 상황이 와. 너희들 10년 만에 기회 좀 있으면 오니까 기다려. 이거 아닙니까 컨센서스가? 내년에. 큰 기회 와. 네. 지금은 그냥 뭐 다 큰 기회 온대요 주변에서 지금. 근데 3프로 TV 많이 보셨나 봐요 최근에. 저는 제목들. 제목들을 저는 유튜브에 봅니다. 그러니까 제목들을 쫙 그러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데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많이 클릭스가 올라오는 날 딱 보면 안 좋다는 거에 다 많이 달리는 맞아요. 네. 네. 실제로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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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이제 엑셀로 만든 데이터도 있는데 추후에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재밌겠네. 상당히 이번 최근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름대로 네. 좀 나왔는데 여하튼 그거는 뭐
센티가에 관한 데인데 개인적인 지표고 네. 그 이게 보면 이게 뭐 우리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하이힐드 보면 위기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금융 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해놔가지고요. 지금 다들 뭐 이렇게 많이 그 돈도 준비해놓고 저도 금융위기는 사실 좀 회의적인 게 금융회사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금융회사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위기거든 뭐 다른 얘기로 아주 나쁘게 말하면 증권 여의도 네. 아마 인센티브로 보면 지난 2년간이 가장 화려합니다. 그렇죠. 뭐 연봉들 다들 많이들 받고 뭐 아픈 얘기지만 자기 자본은 계속 커져 있고 자꾸만 많은 분들이 개인들 고객 수수료 때문에 받은 줄 아시는데 그거 말고 투자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되게 많았죠. IB 같은 거 그렇죠. 리서치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한 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하일드라는 건데 이게 6% 이상 올라가면 제 말이 틀린 겁니다. 한 5% 정도 넘어가면 큰일 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혀 비중이 없고요. 뭐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요즘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가 이 그림 하나만 딱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70년대 오일쇼크 때요? 그렇죠. 그때 인플레가 이렇게 났었는데 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거든요. 유가 속.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단적으로 다른 게 이거예요. 이때 노조의 시대였어요. 노조의 시대. 70년대? 그럼요. 노조가 워낙 강하니까 임금이 경직적이었던 거예요. 물론 당시에 유가도 한 7배씩 오르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달러도 사실 체제가 무너졌었고요. 전쟁도 뭐 베트남 전쟁도 나고 중동 굉장히 시끄러웠던데 그쵸. 지금과 비슷한 것 같지만 훨씬 더 심했었죠. 근데 근본적인 건 뭐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근본적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임금이 경직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임금을 낮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업은 잘 안, 실업률은 높은데 노조가 세니까. 근데 요즘 어떻죠? 요즘 제일 유행한 단어가 파이어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 이제 돈 벌었으니까 직장 안 다닐래 이런 세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갖다가 파월 의장이 구조적 인플레가 될까봐 걱정하는 요인을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니까 일들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아마 구직 활동을 다시 하게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연준에서 직접 위원들이 썼었어요. 네. 다른 말로는 그게 우리가 두려웠던 건 야 저거 혹시 주시장 폭락시키는 거야?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폭락이 나왔죠. 가상자산에서 가상자산을 거의 전사시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일자리 찾아서들 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뭐 제가 그딴 얘기를 든 거지만 70년의 차이를 예를 들면서 그때와 지금 많이 다른 점들이 많은데. 근데 뭐 노조가 강했던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는 있는데. 네. 임금이 그렇다고 뭐 올라갔던 게 내려갈 수 있나? 내려갑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보면 그 70년대 기억나시겠지만은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작동 안 됐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랑 실업률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작동 안 됐던 때예요. 네. 임금이 올라가도 고용을 뭐 줄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를 수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뭐 제 그림이 아니라 이게 어떤 책에서 그러니까 비용으로서 임금은 그렇죠. 비용으로서 임금 단위당 임금보다는 전체 그렇죠. 기업의 기업이 비용으로서. 좋지도 않은데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나고서 여러 경제사에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볼커라는 사람이 결국은 뭐 쉽게 말해서 기업들을 작살 내서라도 인플레 잡았던 거예요 그때는 임금이 안 잡히니까 네. 그래서 개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70년대와 비유사한 점도 있지만 아 70년대에는 뭐 경쟁 전쟁이 났었고 뭐 이 물가가 5배 갔고 뭐 고용 임금이 어떠 이런 논리를 지금 시점에 똑같이 반복된다고 자꾸들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 힘들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거라면 2,500을 깨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뭔가 위기 상황일 때거든요. 코로나 갈 때. 네. 그렇지 않다면 많이 빠지면 한 0.9배와 0.95배 사이에 PBR이 그 정도가 저점이거든요. 네. 뭐 2,500과 2,600 사이겠죠. 뭐 그 정도 레벨에서는 지수상으로는 뭐 추가적인 하방이 얼마나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니 단순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 크게 열라면 뭐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 그게 아니다 ROE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얘기하지만 심플해야 돼요. 이럴 땐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과거에도 그런 위기 상황일 땐 깨고 내려갔었다.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지 않냐. 그럼 요 정도라면 하방이 살 걸 고민해야죠. 네. 근데 뭘 사냐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 사야 될 이유는 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제 컨콜 하면 여기서 이제 질문하시면서 이제 반격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뭐 우리 김동완 의장님도 채권하셨지만 채권을 학살당했거든요. 아, 그렇죠. 학살당했기 때문에 자산 배분하시는 입장에서는 귀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리 좀 없냐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네? 자리 좀 없냐고. 채권하시는 분 중에.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아, 진짜라고.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저도 그 부지기를 뭐 어떻게 전해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하다 보면 다들 네. 큰일 났다. 이거는 위기야.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위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연준이 이제 뭐 5월에 이제 금리 올리고 7월에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 50%면 2% 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도대체 연준의 목표가 어느 정도 중립금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맨날 중립금리 2.25다 2.5 그거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한 시장에서는 한 3% 정도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3% 정도까지는 그러면 2% 된 다음에 그때부터 3%까지 가는 구간은 두렵진 않아요. 끝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과연 물가가 잡히겠어? 물가가 꺾일 수는 있겠지만 꺾여도 한 4% 위에서 있는 거 아니야? 연준의 네. 목표인 2%를 어떻게 가? 그럼 여기 항상 말씀을 드려요. 2% 가긴 쉽지 않아 보여요, 저는. 네. 연준의 목표가 한 3% 정도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뀐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용인해주는 경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가를. 그러니까 적절한 물가는 주가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년에 혹시 이런 환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0% 된다 장담 못하지만 오히려 그 물가가 네. 올해 막 8% 막 넘게 가니까 네. 오히려 내년이 물가는 2% 가기가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전체적인 물가 않나요? 수준이 아니 그 모르는 어떤 분은 내년 디플레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적정한 물가가 있어야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올해 이만큼 올랐으니까 어쨌든 올해보다 얼마나 올랐냐가 이제 상승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하게 정책을 쓰면 네. 경기 침체가 오니까 디플레가 와서 물가가 잡힌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정책 금리를 3.5% 정도가 아니라 한 4%까지 올려가지고 그를 정책까지 나올 것이다. 그래서 0.75씩 올릴 거야. 아, 극단적인 막. 사람들은. 아, 그러니.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또 흥미로운 반응이 있어요. 미국 아침에 저는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좀 보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 블라드 0.5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 내가 블라드 내가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참 빨라요 감각이 그분이 그러니까 0.75 얘기하는 게 아니라. 0.5 얘기하는 거는 0.5, 그 다음에 뭐 0.5 가면 벌써 2.5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기준금리가 올라도 시장금리가 반응을 안 하잖아요. 네. 지금 이미 그렇죠. 지금도 벌써 반응 안 하잖아요. 이거 이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준금리 올려도 시장이 반응 안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금리를 봐야 되고 근데 그 뭐 제가 채권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일단 물가상승률의 정점은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려오냐의 싸움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올 여름 같아요. 아, 어느 정도 물가를 용인할 거냐.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거냐 보다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오히려 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그게 뭐 대체로 한 2% 이상, 3% 이하 정도라면. 2%는 불가능하죠. 네. 지금 8% 갔던 게 리즈너블하게 보면 4% 보는 거거든요. 근데 좀 약간 뭐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이거죠. 이 다음 그림인데 일시적 임금 물가들은 잡혔어요. 뭐 원자재 가격 같은 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 꺾여 내려오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뭐 렌트비 같은 것도 문제죠. 음식료 이런 거. 또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두려운 거는 서비스고요. 서비스는 다른 말로 인건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건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계속해서 그런 소위 충격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저는 내심은 제가 최근에 갑자기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갑자기 한 더 세게 뭐 대놓고 얘기를 하냐. 사라고? 네. 파산자산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런 시그널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 좀 무너졌다면 뭐 주식에 관련된 주식들은 되게 힘들겠죠 성장주들은 나머지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보고 있고요 아. 물가 기저 효과가 시작되니까 물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의 모든 결과가 뭐냐 이런 게 모아진 게 달러 강세였어요.
다 모아진 게 달러가 제일 안전해 보여서 달러 줬고 나머지 상품 통화였다고요. 루, 뭐 브라질 해왈 이런 것들. 나머지 편은 반대 엔화 같은 건 작살이 났죠. 물론 통화 정책 차이도 있지만 뭐 이것도 좀 심하지 않아요. 제가 농담처럼 뭐 칼럼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경비즈니스에 나간 칼럼에도 뭘 썼냐면 나 같으면 일본 여행 궁금할 계획 있으면 엔화 바꿔놓으라 하는 거죠 지금. 왜냐면 970원이었거든 얼마 전에. 네. 좀 올라왔는데. 반짝이 한국 원화도 상당히 약해져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반도체를 산다고 쳐요. 그럼 달러로 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겠지만 환까지 계산하면 15% 정도 더 빠진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죠. 시각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로 보신다면 시장을 암울하게 보시고요. 달러 강세가 좀 많이 진행되었다 본다면 여기서는 한번 이걸 반대편의 기회가 뭘까를 고민하자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첫째, 여기서 위안화가 중요한 거예요. 위안화가 그래서. 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2018년 얘기를 하는 게 위안화가 약세로 가요. 이랬을 때. 그래서 그럼 상품 가격이 꺾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까지 가버리면 2018년처럼 확 무너져버려요. 많은 분들이 안 좋게 보신 분들은 다 2018년 얘기를 할 거예요. 이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있었고 막 이런데 최근에 드러나는 거는 둘의 격화되고 있지만 뭐 바이든도 선거도 앞두고 있고 지금 관세 같은데 내용을 보면 약간 뭔가 약간 쭈삣쭈삣 거리면서 그렇죠. 서로 싸웠으니까 손을 못 잡겠는데 이렇게 화해해볼래? 너는 의사지 뭐 이런 서로 눈치 보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월스트 시나리오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다음 시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냐면 결국은 위안화를 계속 낮추는 기간이죠.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코로나 봉쇄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부양적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약세가 언제 진정되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네. 보통 위안화는 글로벌 경기와 많이 연동됩니다. 원래 지금 지위가 약화됐지만 원래 글로벌 생산 기지였기 때문에 네. 위안화가 보통 이게 OECD 선행 지수의 확산 지수예요. 저번에 자주 보여드렸어요. 전 방송 보시면 이게 내려갈 겁니다. 해서 주식을 안 좋게 봤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이 정도 내려와 있으면 10월 정도면 OECD 선행 지수 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극면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갈릴 거예요. 10월쯤에 경기 선행 지수 저점이 나온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아 그래 박살 날 거니까 너희들 지금은 아주 위험자산 반등만 나면 현금 확보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혹시 이거 생각보다 뭐 좀 낯선 쓸 수 있지만 내년 생각보다 경기가 그런 대로 선행지수로 돌아서는 타임 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그것도 왜 가능성이 제로라 보시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제 다들 생뚱맞아 하세요. 그럼 꼭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 여기서 공황위상은 정말 위험한 거다 하나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이 지속될 거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아까 말했죠. 컨센서스의 반대편이 기회라는 게 이게 기회라고 본다면 네. 그 가능성을 계속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러고 보면 10월 달에 바이든이 중간선거가 있는데 뭐 지금대로라면 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도 한국 와가지고 이제 미국의 기업인들 만나고 고용 늘려주는 것들 뭐 그런 거 하거나 뭐 결론은 중국과의 관계도 약간 개선시키려는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려는 선반영돼 있다. 뭐 이거 그림은 뭐 아까 다 연속된 그림인데 선행지수 디퓨전 인덱스랑 이런 거 다 놓고 보면 원 달러 환율 보면 이미 이 정도 와버렸고 그런 주가의 선행성을 본다면 뭐 이제 뭐 사도 되는 구간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이 삼성전자 현대차 비중을 늘리자. 이럴 때는 복잡하게 뭐가의 밸류 체인에 뭐가 좋아지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게 자꾸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삼성 현대차는 크게 안 빠졌을 거예요. 네. 안 빠졌죠. 그냥 이걸로 다 사 갈 거니까 핵심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밸류 체인 의존도가 급감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지금 반도체 보시면 미국은 설계 기술을 갖고 있고 한국은 생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결합 반응 형태. 중국은 설계 기술도 없는데 생산 공장은 사실 우리는 중국에 있잖아요. 생산 원가가 싸니까. 근데 이걸 각자 다 하려고 해야 돼요. 그 기초에서 뭐 우리도 뭐 이거저거 다 반도체 다 만들겠죠 이제 다 그 새로 밸류 체인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각자를 네. 위해서 되니까 반도체 기회가 오는데 이걸 다 집약하는 게 뭘까? 뭐 이런 IT를 삼성전자잖아요. 뭐 이것만 좋아지고 머리에 부품 뭐가 좋아지고 아마 그런 거는. CR 때문에 그만큼 수익도 못 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유지할 투자를 이용해야 되니까. CR이 코스트 리덕션. 그렇죠. 코스트 리덕션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너무들 지금 선호할 타임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중국도 이제 뭐 긴 얘기인데 디플레이션 수출이 끝났기 때문에 중국도 생산 가능성이 꺾였어요. 중국이 노동력이 준다. 다른 말, 선진국은 치매 인구 늘어나니까 거기 노동력이 줄어요. 치매 인구가 든다는 거는 사실 질병 중에서 인구가 줄지 않은 유일한 질병이 치매 아닙니까? 간병인과 같이 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직면한 딜레마는 노동 생산성,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로봇 같은 거예요, 로봇. 그러니까 로봇인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가 뭡니까? 이건 그냥 단세포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딱 생각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단세포라고. 아, 바로 단세포 나오네요. 그렇게 네. 접근하시면. 아니, 왜냐면 이게 중요한 맥점을 잡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반등했다 말았다 뭐 했나 그러다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런 쪽에 투자할 돈이 있고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힘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뭐냐. 계속 동일하게 모아지는 거죠. 우리 생각의 추론이. 왜냐면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부터 로봇 뭐 이거 다 하는 거고 그걸 위한 온갖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다양한 형태의 그걸 만들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건 뭐 여기 적어 놨지만,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어떤 분이, 아, 갑자기 서비스 로봇이 보니까 서비스 로봇 관련 기업을 사겠다. 이런 접근은, 그거 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활성화됐을 때는 아마 삼성전자 현대차에서도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지난 시기 동안 2021년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제일 좋은 게 은행이에요. 미디어. 그래서 요즘 아마 제일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미디어, 아, 난 미디어 한국의 케이팝의 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미디어 주식들에 대해서 너무 좀 오버들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보면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건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하여튼 저는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조선 뭐 필수 소비재 자동차 이런 쪽들에서 계속 종목들 찾아내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종목 찾기보다 여기 대표주들 사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반도체 대표주, IT 대표주 딱 알만한 CJ 뭐 음식용 CJ 제일주당 조선주는 뭐가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그렇게 일일비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어렵게들 하시는 것 같다. 은행주가 이제 궁금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근데 은행주가 배당도 많이 주고 밸리도 싸고 다 좋은데.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부채는 제약 변수잖아요. 지금 금리 자꾸 오르면은 여러 가지 뭐 문제에 있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 요즘 조용히 많이 좀 횡령 사건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횡령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들 때문이에요. 돈들 금리 재고 그러면 여러 가지 회사들도 코스트 리덕션 해야 되니까 찾고 개인들도 재무구조상으로 이런 영향이 오니까 그래서 은행주는 지난 기간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는데 좀 요즘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새 정부가 나왔잖아요. 그럼 새 정부의 테마주 이렇게 아니라 이 정부의 지향점이 뭐냐가 중요한데 그냥 제가 놀랬던 거는 이거예요. 지난 3월에 정년연 서베이가 있었어요. 다들 기사 보시면 나옵니다. 그냥 기사에서 딴 거예요. 근데 차기 정부 관련 의견이 거의 서베이 있던 내용 많이 비슷한 거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여기서 정년연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건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그런 우리 소위 대기업 집단의 대표 기업들이 상당히 우호적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그럼 어떤 증거가 나올까요? 다음 그림인데 이게 정부가 이제 분배해서 성장으로 가겠다고 했고 뭘로 성장할까요? 기업들이 성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정부보다 민간이 중요한데 지난 유효 법인세율을 보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일어난 게 한국이거든요. 아마 이런 쪽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세제 같은 경우에 그런 변화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냥 오늘 뭐 아침에 바쁘신 시간인데 사실 뭐 저번 주쯤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저번 주에 가장 다니면 똑같은 그림 반복된 그림입니다. 이게 환율 이 정도에서 수출 대형주 사면 코스피가 박스권이어 먹은 수출 대형주 괜찮아요. 만약 지수가 박스권이면 방어주가 될 것이고요. 이게 지수가 올라오면 이게 올라갈 거예요. 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제가 항상 결론 좀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장이에요. 제가 어디 칼럼에 썼던 건데 컨센서스로 모아진 인간관계는 다들 인지하는 게 작동 안 됩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뭐냐가 궁금하시면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전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반대편에 기회인 건 맞아요. 근데 제 기회인지 이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돼서 뭐 금융위기 가면 제 판단이 틀린 거죠. 뭐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네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아. 컨센서스에 반대였다면 지금 컨센서스와 아. 다른 가능성들을 네. 타진해보자. 이게 오늘 아. 아침에 좀 바쁘신 시간인데 드리고 싶은 네. 말씀. 컨센서스가 뭐 어쨌든 뭐 중론이 모아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경기 침체로 갈 거라는? 다 모아져서 합창은까지는 아니지만 합창은 아니고 다수의 네. 마음속에서도 요즘 제가 보기에는 뭐 베어마켓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뭔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네네.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안 좋으면 위안을 받거든요. 다 같이 안 좋아질 가능성을 오히려 지금 더 선호할 수 있는 타임이 있어요. 네네. 그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럴 때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막 기업 분석 내가 슈퍼다 나무를 보자 그러면 다들 뭐라 하냐면 아니 쉬운 얘기 하지 마라 나무를 어떻게 봐 나무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럴 때 나무를 단순하게 봐야죠 이럴 때는 어쩌면 가장 중심에 있는 거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때 보통 이제 시장은 박스권 종목 장세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쫓아다닙니까 그럼 뭐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뭐 이런 거밖에 더 될까요 근데 뭐 그게 잘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트레이더로서의 어떤 생존은 생각보다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네. 저라면 큰 줄기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어떤 카드가 나왔던 간에 소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안정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자꾸 동유럽계 오늘 다 칼럼이 나가서 그러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한경미스 칼럼 제목이 원화 자산을 사자예요. 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원화 자산이 무슨 종목입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댓글에. 원화 자산이란 종목이 뭐냐? 아, 티커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화 자산이 아니라 네. 사실은 우리나라 회사채도 살 게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회사채, 네. 채권 괜찮은 게 보세요 지금. 채권도 계획에 따라 되게 좋은 거 많죠. 아. 뭐 한전채 같은 거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는데 뭐 당연히 유행하지 않았겠어요. 뭐 한전이 망한다면 뭐 답은 없겠죠. 안 망하면 그것도 괜찮았고. 뭐 제 생각에는. 채권 원화 자산도 채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당되고 뭐 온갖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이거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거 여기 전화하는데 원래 복잡했다는데 보통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다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이것이 인과관계만 파악할 수 있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고서 막 인과관계만 찾아서 공부를 해요. 아무 별로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인과관계를 아는 건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오히려 어떤 건 이 인과관계가 진실이다가 아니라 이게 어떠한 게 중론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드린 말씀이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소로스인 소로스라는 책을 제가 그 추천사를 썼었는데 소로스라는 사람이 말했던 결국 시장의 반응을 보는 보고서 판단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를 바라볼 때 그건 판단하기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의 인과관계로 뭐 망할 것처럼 쪽으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지금 망한다가 아니라. 확실히 이거는 뭐 제가 뭐 주관적인 거니까 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면 나름대로 저도 노하우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서점 가면 막 갑자기 서점에 막 어떤 책이 많아져요.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교보문고 가깝기 때문에 전 자주 가서 그걸 체크를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NFT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을 때 가상자산 그때가 굉장히 어쩌면 위험한 시기였을 수 있듯이 지금도 가보시면 주식 얘기는 없습니다. 주식책은 팔리지도 않고요. 주식 안 팔려요. 네, 팔리지 않죠. 그 기껏 나오는 부동산 책이 좀 팔리고. 그렇죠. 아, 그래요. 나오는 책은 이런 책이겠죠. 어떤 책이냐면 공교롭게 제가 이번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재출간되는데 제가 거기 해제를 썼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더라고요. 매크로에 관심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니면 트레이딩 책들이에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굵게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그런 대중들과의 소통이 없었을 때가 있고 지금은 소통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는 내린 결론이에요. 정작 굵게 가야 될 때는 굵게 안 가고 또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엇박자들이 많이 낸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제 생각이니까 뭐 네. 만약 오늘 이 말이 나가고 댓글에 저를 욕하는 글이 많이 생겨요. 이거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아, 욕하는 댓글이 많아질수록 윤쌤님의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3%를 제가 오는 걸 선호해요. 네. 왔다 가서 이게 싫어한대요. 제가 이제 혼자서 그것도 직계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굉장히 달라. 나이도 비슷한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보거든. 직계를 우리는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센티멘트를 여러 가지 만들고 싶어요. 아. 뭐 미국의 투자자 협회 센티도 비슷해. 아. 그 센티가 얼마나 좋은 표본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아. 댓글 심리 지수. 아니 댓글은 주관적인 거고 네. 그냥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이 보는 채널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만 해봐도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아니 저 다들 제가 봤을 때는 네. 뭔가 한방 박살 나야 된다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분위기. 아닌데 컨센서스라는 아니 그건 그게 컨센서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컨센서스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용어하고 좀 다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에 컨센서스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쵸, 맞죠. 자본시장에서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경제 지표도 컨센서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대한 보편적인 애널리스트나 분석가의 생각의 평균치 그걸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통상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컨센서스와 전혀 다르게 대중들이 가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애널리스트는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디지털 콘텐츠 가 주는 어떤 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그래 아,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긍정적인 부분이죠. 개인들도 오늘 들고 왔으면 그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냐 보면서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저도 뭐 제가 어떻게 뭐 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하나의 주관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미국에 보면 전미 서베이가 개인 투자 AH 서베이라는 네. 지표가 있어요.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많은 곳에서 그런 시도를 해요. 네. 아마 3%에서도 아, 내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혼자서 심심해서 이거저거 좀 보다가 하여튼 뭐 대단한 방법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주관적일 수 있는 거죠. 말이 좀 횡설수설 되는데 분명한 거는 이건 분명히 컨센서스 아니에요. 아 시장이 앞으로는 몇 년간은 쉽지 않다. 최소한. 그렇죠. 네네네. 최소한의 컨센서스. 요즘에 이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중에 야 너무 많이 올라서 뭐 그게 조정이든 아니면 그 예를 들면 폭락이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이런 거는 솔직히 반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야 성장주 있잖아. 금리 오르는데 성장주가 되냐 지금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에다가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에다가 또 뭐 물가에 아까 물가 같은 것들도 그렇고 강한 그래도 다시 그래서 뺐다 컴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기정사실화하는. 네. 아까 중요한 지적이신데 이런 거예요. 내년에 아까 정 프로님 좋은 말을 하셨는데 이러다 디플레이션 다시 갈 거야. 다시 성장주가 될 거야. 이 논리도 많아요. 저는 많이 판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글로벌한 자금들도 무엇을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봐요.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다 똑같은 현재 시점에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에 무엇을 고민할까를 자꾸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일정 부분의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경제로 갈 확률이 높다가 제가 큰 전제예요.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경제로 갈 거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커머티 가격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커머티 관련주들은 좋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버크시티에서 워런 버핏이 그런 주식도 사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들 갖다가 또 비용을 컨트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도 중요한데 비용 컨트롤하는 기업이 매우 중요하고요. 매출을 네. 늘릴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토론회에서 김 이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그날 얻었었는데 캐파시티 증가 맞는 말이에요. 캐팔 증가해서 그건 그것도 코스트예요, 근데. 아 이한영 본부장이 얘기한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날 얘기하다 저도 아 내가 놓친 게 피고파이 Q 마이너스 C에서 저는 P보다는 Q를 늘릴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게 봤던 거고 코스트를 갖다 줄일 수 있는 기업 이게 중요하다 봤는데 아 Q를 늘리는 건 다른 말하면 캐파 증설이거든요. 수요가 있는 곳에 캐파 증설. 그럼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증설하겠죠.
미국의 공장 증설하는 것도 그렇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공장 증설하고 이런 게 다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모아가는데 제가 근데 거기서 코스트 리덕션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오히려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단에 있는 건 기업들한테까지 과실을 나눠주기 쉽지 않은데 그럼 현 정부가 대기업의 우호적인 정부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데 뭐 최근 드러난 언론 기사만 보더라도 MB 때 정책 비슷한 게 많잖아요. 네. 환율. 용인해버리잖아요. 그냥 방치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 주도의 성장을 얘기했다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오늘 말씀이지만 이런 의견들을 저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분 말하는 것도 있고 누가 답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생각을 또 참고하셔서 포트를 짜시는 것도 좀 더 오히려 더 방어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시니까 제가 그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네, 모시겠 같이 한번 모실게. 네. 아, 또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윤지호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